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남사에서 좋은 행사하는 곳에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. 정말 그런 행사는 서로서로 다 좋은 행사예요. 그 받으시는 의료진 분들께서도 뭐 마음의 위로가 조금 되셨을 거고요. 또 지금 뭐 완전 침체되어 있는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좀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분들이 이 화훼농가에서 그걸 직접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. 뭐 침체되어 있는 화훼농가에도 약간 좀 활력이 됐을 것 같고요. 의료진님들께서도 뭐 그 바쁘시고 힘든 와중에도 꽃을 보시고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제가 남사에 가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. 이번에는 화초랑 사는 집에 어떤 아이들이 새로 입주를 했을까요? 자,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. 요거 카라죠? 제가 저번 남사 영상에서도 한번 올렸고 또 모라이시장에서도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입을 참 많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. 예,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. 남사에서 처음에 20,000원 했었고 모란시장에서는 세일가로 15,000원에 주신다고 했었던 요카라. 그래도 제가 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. 저는 워낙 기치수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야 해요. 뭐 만땅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아이들을 제가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이번에 그냥 이거를 데려왔는데 요즘에 좀 많이 좀 세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사에서 제가 20,000원에 소개를 드렸던 이 카라를 이번에는 16,000원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제가 얼른 이 카라를 데려왔습니다. 아우, 너무너무 예쁘죠? 이제 한참 그전에는 요 하얀 카라들만 많이 나와 있었어요. 근데 올해는 보니까 하얀색이 조금 드물고 요 옐로우 컬러가 아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아우, 너무너무 예쁩니다. 기분도 너무 좋고요. 예, 이번에 저 남사에 갔다 온 성과입니다. 이게 가서 영상도 열심히 나름 찍었는데 더 자세하게 뭐 좀 세밀하게 영상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.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찍기는 했지만 뭐 또 사장님께 맛있는 점심도 얻어먹고 아주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카라 이번에는 이제는 이거를 이제 16,000원에 판매를 하세요. 이 화분이 이게 풀분으로 따지면 이게 대형이죠. 자, 보세요. 이게 한 25cm? 거의 30cm 가까이 가는 그런 25cm에서 30cm 가까이 가는 그런 대형 풀분에 심겨져 있는 이 카라. 요게 요 절화 하나, 요 잘려진 꽃이 절화라고 하죠. 뭐 꽃꽂이나 꽃다발 나갈 때 요 절화 하나만 해도 한 송이에 2,000원, 3,000원, 뭐 비싸게는 겨울에는 5,000원씩도 그렇게 나가는 아이입니다. 이 카라가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예요. 그걸 알면서도 좀 제가 망설였었습니다. 근데 이제 데려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. 자, 카라. 아, 너무 예쁜 카라. 여러분들께 제 자랑질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이 아이는 천리향입니다. 천리향도 제가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. 또 월동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마당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간 부족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키울 수도 있었는데 저희 집에 천리향 말고 말리향, 저번에 보여드렸던 말리향하고 야리향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천리향도 이것도 지금 가격이 여기 가격표가 있죠. 지금 요 천리향 요 좀 이것도 좀 큰 사이즈예요. 이거 지금 16,000원인데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피어서 뭐 무척이나 향기가 좋습니다. 뭐 이거를 데리고 오는데 차에서도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이 천리향도 제가 드디어 품에 안았습니다.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데려오게 됐습니다. 천리향. 이제 뭐 저희 집에 이 향나무 아이들은
다 있네요. 천리향, 만리향, 또 야래향까지 다 있습니다. 야래향은 아직 잠에서 안 깨어났어요. 야래향도 그 월동을 시켰더니 잠에서 아직 안 깨어났습니다. 이렇게 꽃무우리도 많이 맺혀 있고요. 그리고 요것도 천리향이 좀 약간 카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듯한 그런 식물입니다. 카라는 아까 25cm, 30cm 되는 큰 풀분이었는데 요거는 중간 풀분이에요. 중간 포트. 요거 한 2, 3cm쯤 되는 한 15cm 그 정도는 되겠네요. 요런 중간 풀분에 들은 요 천리향 이것도 16,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천리향을 데려왔더니 거실에서 밤에 있는데 밤에도 얼마나 거실의 향기가 좋은지 행복합니다. 자, 천리향도 제가 품에 안아왔습니다. 이번에 보시는 요 아리따운 아가씨 같은 꽃, 요 꽃은 아네모네입니다. 아네모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올해 이 아네모네를 처음 봤어요. 여러분들 아네모네라는 많이 들으셨죠?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아네모네 마담이라는 영화도 있었고. 근데 이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컬러가 아주 예뻐요. 요거는 빨간색인데 좀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죠? 네, 요런 컬러도 있고. 요거는 자주 빛나는 핑크예요. 이 카메라가 이 정확한 색상의 표현을 잘 못해냅니다. 자주 빛나는 핑크고요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참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. 요거 한 포트에 2,000원씩이에요. 2,000원씩이라서 세 포트를 데려왔는데 이제 하나는 이렇게 주황색 나는 붉은빛이고 하나는 이렇게 자주색 나는 이렇게 핑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화이트가 지금 있죠. 화이트하고 요 위에 여기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. 데려오면서 워낙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치워가지고 요런 컬러를 가진 아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. 이게 한 포트에 이렇게 두 컬러 아이들이 피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득템했다 싶어서 요 포트를 이제 얼른 집었는데 이거 진한 퍼플입니다. 이거 진한 퍼플. 요 컬러 아이는 지금 이제 다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. 어디 갔어? 햇빛이 저기 강하게 비쳐서 저는 잘 안 보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. 또 다시 또 꽃이 피워주겠죠. 꽃을. 그래서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한 포트에 있길래 이 아이도 데려오고. 그래서 이렇게 아네모네도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. 이 아이도 이제 노지에서 키울 거니까 꽃샘추위가 이제 지나간 것 같죠. 그래서 밖에서 마당에서 이제 따뜻한 햇빛 보면서 키우려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을 제가 데려옵니다. 참 아네모네 색상도 예쁘고 참 아주 아가씨 같은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. 이번에 보시는 식물은 이거 관엽식물입니다. 크루시아라고 하는 아이예요. 이것도 한 포트에 2,000원이라서 요 기본 풀분에 들어있는 요 아이를 제가 셋을 데려왔습니다. 작년에 저희 집에서 제가 크루시아를 큰 아이를 기르고 있다가 이제 성당 교우님께 시집을 보내면서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. 작년 봄에. 그래서 크루시아가 아직 저희 집에 없었어요.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. 그래서 좀 서운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작은 아이라서 세 포트를 데려왔습니다. 합식을 해주려고요. 이 크루시아가 이 잎에 사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여기다 상처를 내도 그 상처에 그냥 사람의 그 피부 딱지가 앉듯이 그렇게 딱지로 아물면서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연인들끼리 사랑의 메시지 같은 거 적어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적으면. 이것도 또 식물 학대범이 될까요?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면 꼭 만약에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도 그게 그냥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 하트 모양이 그냥 아주 오래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인들끼리 선물을 그렇게 사인을 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요거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셋을 요것도 합식을 같이 해서 지금 키워볼 거예요.
요 크루시아도 이게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인 그런 아이입니다. 물 좋아하고요. 공기정화 식물이죠. 그래서 이렇게 세포트를 같이 합식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크루시아도 2,000원씩 주고 세포트를 데려왔습니다. 아, 이번에 보시는 아이는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기르시는 긴기아난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. 이게 원래는 긴기아난이 아니더라고요. 다른 이름이 긴기아눔인가 그 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긴기아눔이라고 하시던가 그런데 저희는 그냥 보편적으로 다 긴기아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.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. 요 작은 기본적인 풀분에 들은 아이, 요 아이는 제가 3,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저희 집에 이 긴기아난이 큰 게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 아이는 꽃을 안 피워요? 지금 한 3년? 그 됐는데 첫 때 데려올 때만 이렇게 꽃을 피우더니 꽃을 안 피웁니다. 제가 군자란이든 이 긴기아난이든 이 난 종류가 겨울에는 좀 약간 서늘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베란다에서도 있었고요. 좀 보일러 안 들어오는 작은 방, 좀 서늘한 방에서도 겨울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는 꽃대도 안 올리고 꽃을 안 피웁니다. 그래서 이 긴기아난 꽃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작지만 이렇게 꽃대 두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꽃 두 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도 또 꽃물이 이렇게 맺혀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긴기아난도 한 포트를 데려왔습니다. 이거는 3,000원 줬어요. 3,000원 상당히 저렴하죠. 자, 긴기아난 이렇게 또 데려왔습니다. 아, 요 아이 보세요. 꽃. 우와, 굉장히 예쁘죠? 이 아이는 또 컬러가 제대로 제 컬러가 표현이 되는데요. 자, 이것도 난 종류입니다.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성급하게 지금 여기 이런 난 분 작은 게 있어서 우선 바크 넣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아이도 기본적인 작은 그 풀분, 2,000원짜리 풀분, 아까 그 긴기아난 이런 풀분에 들어있었던 아이입니다. 그런데 이 아이는 좀 비싼 아이였었나 봐요. 만 원입니다. 만 원인데 너무 예뻐요. 꽃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거 보세요.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또 하나 제가 큰맘 먹고 데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꽃이 하나, 꽃 몽울이 하나 이렇게 살짝 숨어 있죠?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음 같으면 요거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주고 싶어요. 요 숨어있는 꽃몽울도 좀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고 싶고 그런데도 또 떨어질까봐 잘못돼서 떨어질까봐 그냥 두고 있습니다. 요 작은 이렇게 난 화분이에요. 요렇게 어떻게 마침 하나 있길래 그냥 떨렁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만원짜리. 이름을 제가 거기서 보고 알았었는데, 그래서 따로 적어오질 않았어요. 제가 아는 이름이라. 근데 집에 오면서 딱 까먹었습니다. 이제 어느 날 또 뿅 하고 생각이 나겠죠? 여러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. 이름이 그냥 입에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 나요. 어쨌든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만 원 주고 데려왔습니다. 아이고, 이쁜 아이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기분 좀 좋아지셨나요? 자,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새로 입주한 아이들 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멋쟁이 신사 같은 카라, 또 이렇게 천리향, 향이 천리를 간다 합니다. 천리향, 그 아네모네, 아유, 예쁜 이렇게 긴기아난, 꽃 피운 긴기아난하고 또 이 아이 이름을 까먹은 이 귀염둥이 이 아이까지 오늘 이렇게 크루시아도 참 있군요. 이렇게 한상 가득 아이들을 제가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렸어요. 꽃처럼 화사하고 좋은 날만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기 화훼농가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많이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또 방송에서 보면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발 잘 닦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좀 살짝살짝
너무 집에만 있어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. 저도 이번에 뭐 거의 한 남사를 일주일에 한 번, 5일에 한 번 이 정도로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한 2주 만에 갔던 것 같아요. 사장님 연락을 받고 가기는 했지만 네, 뭐 그냥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조심은 하는 게 좋겠죠. 또 화훼 농가가 그 특히 이 절화들은 잘라놓은 꽃이잖아요. 뭐 졸업식도 취소되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요 화초들 가격도 약간씩 저렴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구입하실 일 있으면은 요즘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좋고 또 화훼 농가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그 예쁜 꽃 보여드렸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자, 많이 많이 웃고 기분 많이 좋은 날, 그런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. 이웃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